예,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상진인데 우리 최 교수님 저를 너무 아주 많이 소개하셔가지고 예, 사실은 반에 반도 안 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관계가 미련합니다. 예, 대학에서 퇴임을 한 게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학생들 앞에 서는 기회보다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수배술과 뭐 혹은 공부에 해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교육을 주로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젊은 학생들 앞에 있으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예. 한 분 더 반갑습니다. 여기에 또 전공이 또 이런 조경이에도 여러분 있으시고 그런 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또 이런 강의라는 게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으면 또 금세 졸리죠,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피하고 해서 약간의 흥미 위주랄까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냥 진지하게 들을 수도 좋습니다. 좀 자유롭게 이거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또 시험 치는 거 아니죠? 예. 예, 그럼 아주 자유롭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제목은 좀 거창하게 붙여봤습니다. 그죠? 나무와 인간, 문화, 역사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대체로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재공학이라는 이런 뭐 학문이라기보다 어떤 이런 안본 네. 이제 좀 학문에 그런 아직 그런 뭡니까 저 뒷받침이 다 안 되는 우리가 논이라고 합니다. 그죠? 무슨 무슨 논.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도 그런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목재 고고론 뭐 이래야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 어쨌든 목재하고 고고학의 관계 뭐 간단히 알아보고요. 뭐 그 다음에 나무니까 역시 숲과 숲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숲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제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 중에 여러 가지 목질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런 저기 선박재, 배를 만드는 나무가 어떤 나무였으면 그게 관련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목관재. 목관재는 지금 여기서 가까운 부여의 문영왕릉의 관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20몇 년 전에 자료를 분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간단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흔히 문화민족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문화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이것도 역시 목재와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재와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고 이제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화민족이라는 그런 테두리에 포함되는 또 큰 한 유물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의 그 경 내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팔만대장 경판이 현재 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뭐 시간이 있으면 좀 다른 잡다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문화 속의 나무라고 할까요? 즉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인간 생활을 옛날부터 영위를 해왔는데 다른 뭐 돌, 철, 흙 등의 이런 무기 재료하고는 달리 나무는 유기 재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하고 친밀감이 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역시 아무리 지금 뭐가 세상이 발달해도 나무로 만든 재료가 역시 우리한테 가장 친밀감이 있고 공감이 나는 그런 재료입니다. 예, 그래서 나무는 뭐 저쪽 선사시대 운박집에서부터 건축재, 그 다음에 저 배 만드는 나무, 그 관재, 가구재 등 우리 대부분의 생활용품이 나무로 만들어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5천년 역사에 수많은 나무 문화재가 만들어졌으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역사가 침략을 받은 역사입니다. 그죠? 뭐 5천년 내내 외부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니까 문화재가 이런 유기 문화재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뭐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해서 거의 없어진 이런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재 고고학. 예, 목재 고고학. 하면 출토목 그러니까 예 출토 고목재 목조 문화재를 분석해서 고고학적인 정보를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무마다 분포 지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흥왕릉 관제는 금송이라는 나무로 만드는데 금송이라는 나무는 일본에만 있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가져왔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분포 지역과 관련된 정보, 그 다음 그 나무의 생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재료별 선호하는 나무가 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목재를 이용한지 그 실태 또 이용 방법 등을 추정할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 큰 한 분야는 나이테 폭의 변동을 추정해가지고 그걸 저 측정을 해가지고 유물의 연대 추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학문이 뭐 목재 고고학이라는 게 학문하고 별도로 또 우리가 뭐 크게 보면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만은 연륜 연대학, 연륜 기호학 이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학문들과 같이 섞어져서 우리는 목재 고고학이라는 이런 하나의 뭐 학문이라고 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모자랍니다만 그런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목재 고고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분야의 하나가 우선 제일 기초적인 게 이 수종 분석입니다. 나무 종류가 뭔지 그래서 출토되는 유물이나 문화재에서 우리가 작은 표본 뭐 요즘은 전자현미경 같은 기기를 동원하면은 그야말로 머리카락 굵기의 표본을 가지고도 이렇게 수정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다본 사진들인데 뭐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에 이렇게 세포 배열 형태가 다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수정이 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예, 뭐 그 앞에 거는 침엽 쓰고 이건 화렵습니다만은 이런 단풍나무, 오리나무, 신갈나무 이런 것들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세포 모양새가 다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나무의 종류를 구분하고 이걸 구분해서 있는 나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분포하고 이런 거를 같이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는 역사기록 아까 연륜연대학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살아있는 생물체가 나무고 또 이 나무는 온대 지방에서는 매년 하나씩의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역사 기록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헌에 기록된 그 이외에 나무
나이테에 기록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 다음 보면 말씀드리죠. 자, 여기 지금 나무의 단면을 하나 보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나이테의 생김새가 꼭 같지 않습니다. 그죠? 나이테 폭도 다르고, 나이테 생김새가 다릅니다. 이건 바로 뭘 말하냐. 그 해의, 예를 들어서 1970년 같은 1970년에 이 나무가 자라던 주변의 환경을 저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재 하드디스크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록을 저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좀 뭡니까? 좀 습한 이런 땅에 자라는 나무들은 나이테 폭이 일정하면서 거의 고르고, 이렇게 거의 나이테가 넓고 거의 고르고요. 그 다음에 좀 경사지에 척박한 데 자라는 나무는 이렇게 좀 나이테 폭이 덜 숙련숙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어느 해 비가 많이 오면은 금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이테 폭이 넓어졌다가 아주 비가 나서 가물면은 나이테 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네, 이렇게 이런 나무는 수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여러 변동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오래된 나무를 가지고 나이테 폭의 변동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습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 2000년이라면은 살아있는 나무에 예를 들어서 한 400년 정도의 나이테 폭의 변동을 그래프를 그리고 또 이런 그 다른 유물에 써 있는 나이테 폭을 그래프를 그려가 이렇게 전부 맞춰 나갑니다. 나이테 폭이 맞는 부분에 이걸 맞춰 나가면은 이런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뭐 BC 500년까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앞에까지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 그래프를 일단 만들어 놓고 출토 유물이나 옥질 문화재에서 뭔가 우리가 나이테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은 그 나이테 변동의 그 변동 패턴을 그려가지고 여기다 맞춰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패턴에 가서 딱 맞아 들어간다 하면은 대체로 서기 5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목재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그 16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즉, 목재 고고학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나무가 있는 곳이 숲입니다. 그죠? 그래서 숲과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세계 인류의 문명 발상지가 저기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나일, 황하강 유역인데 저런 문명들이 그 찬란한 문명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없어진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본래 있던 곳은 이렇게 큰 강을 끼고 있으면서 비옥한 땅이었는데 본래 저런 큰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숲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숲은 왜냐하면은 옛날에 자원이라는 거는 뭡니까? 지금처럼 석유와 석탄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거의 모든 자원은 나무에서 얻습니다. 그죠? 모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재 에너지, 목재 자원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에 있던 그 문명의 발상지들이 어느 날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대체로 숲과 연결되었습니다. 즉, 숲에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명이 멸망하는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로 들어와서 신라의 멸망과 숲을 관련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에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예, 이 흥강왕이 그러니까 신라 거의 예, 신라 말이죠, 그죠? 신라 말의 임금인데 신하들하고 이제 월상도라는 망도에 올라서 경주 시내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같이 온 신하에게 지금 민간에서는 기와로 지붕을 듣고 수치로 밥을 짓는다 했는데 과연 그러는가?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한 게 수치로 밥을 짓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수치 지붕은 우리가 뭡니까? 이걸 가지고 뭐 습도 조절하고 뭐 이런 데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수천 예, 아주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수천 바로 철을 고대 철을 생산하는데 수치 없으면 철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뒤쪽으로 이제 보고 이야기할까요? 예, 수천 철을 녹이는데 이 정도의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게 이런 정도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재료는 옛날에 숯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수철 가지고 쇠를 녹여서 지금 이런 그 삼국시대 고분 같은 데 나오는 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을 수출했죠. 그죠? 예, 우리가 가야가 철문화가 발달한 나라인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일본에도 수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적을 또 다시 녹여서 뭐 낫도 만들고 뭐 호미도 만들고 하는 건데 이 그냥 철정을 우선 이게 고품질의 철정을 만드는데 수치받으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새로운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치로 밥을 짓는다 그랬는데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사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산업용으로 써야 되는 수철 이렇게 밥 짓는 데서는 이런 낭비를 하다가 50여 년 뒤에 신라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수 때문에 신라가 멸망했다는 그런 좀 의지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나라가 망할 한 징후였고 그죠? 그런 걸 통제 못함으로 해서 신라가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의 한 일단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경주와 나무와 수 이런 점을 보시봤는데 수철 비롯한 생활 용구로 나무를 계속 배워졌었습니다. 경주는 특히 큰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뭘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전부 강인데 그게 없으니까 경주 근처에서 나무를 계속 베다 쓰고 수 만든다 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이제 도시가 오래되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나무 즉 자원을 가져와야 될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경주 근처에서 충분했겠죠, 그죠? 뭐 갖다 쓰다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은 나중에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죠? 한계에 도달하면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자원으로 쓸 수치 그러니까 만들 재료 자체가 없어지면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제 수철 비롯한 소위 생활 용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고대 국가에서 나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우리나라 고대 숲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즉 삼국 및 고려 이전의 숲을 보면은 삼국 시대 이전에는 참나무, 느티나무 같은 이런 낙엽 화렵수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예, 참나무하고 느티나무는 아시겠죠, 그죠? 예, 이 나무 보시면 이 나무를 가서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참나무는 도토리가 달리는 나무고
느티나무는 가로수로, 예, 은행나무, 번나무 말고 있는 나무는 거의 이게 느티나무입니다. 예. 예, 근데, 예, 우리가 출토, 목질, 유물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그 출토, 목질, 유물은 느티나무하고 참나무가 대부분이고, 소나무는 4~5% 밖에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대부분이 소나무죠. 지금하고 숲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려 중후기로 오면서 인구 증가되고, 몽골한 고려만의 사회적 혼란을 거치면서 숲은 급격히 파괴가 되고, 화렵수는 줄어들고 소나무가 많아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숲의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고려 이전 삼국시대 이럴 때 말고 조선시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벌채할 수 있는 산에는 소나무만 남습니다. 거기다가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뭡니까, 궁궐, 궁궐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관리들의 집도 새로 짓고, 지방광서 짓고 하느라고, 나무의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벌써 산에 있는 나무, 소나무의 이제 양이 줄어든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니까 조선시대 들어서는 이제 송목금벌, 즉, 소나무는 내면 안 된다. 는 이런 조치를 내리고 또 봉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 봉자는 봉투라 그럴 때 저 봉자를 씁니다. 그죠? 뭘 이렇게 봉한다 이런 말입니다. 산을 봉하니까 산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봉산을 20여 곳을 설치를 하고 이 봉산은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하고 조선 후기의 사회적 혼란을 거치는 동안 숲은 더욱 파괴돼서 점점 더 소나무가 증가됐습니다. 자, 또 다음 좀 볼까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숲을 이루는 나무의 종류는 대체로 우리나라에 한 천여 종의 나무가 있는데, 예, 남한만 따져서 700여 종,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나는 나무는 한 100여 종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흔한 나무가 소나무하고 참나무입니다. 참나무하고 가장 좋은 나무가 느티나무입니다. 예, 고온대들의 이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 소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를 제가 앞에 설명하는데 조선시대에 들면서는 소나무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게 왜 그랬냐? 자, 숲이 파괴되면 소나무가 남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소나무는 나무의 특징이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참나무 등 다른 화렵수와 경쟁이 생기면은 이건 거의 도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나무는 뭐 이렇게 나무를 벤 땅이나 혹은 뭐 화전한 데나 이렇게 혹은 산불이 난 이런 데 다른 나무가 없는 곳에 소나무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는 다른 나무보다 더 버틸 힘이 강합니다. 그게 소나무가 자라는 거죠. 자,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놓고 보면은 대체로 우리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저쪽 백두대간 쪽이 아닙니다. 그죠? 거긴 산골이고 이쪽에 평양, 서울, 나주, 이 소위 서해안 벨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던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는 인구 밀도가 높고 하니까 점점 저 산이 더 많이 빨리 파괴된 거죠. 산에 있는 나무를 대쓰고 이렇게 뭐 불도 더 자주 나오게 됐겠죠. 그렇게 하니까 서남해안 쪽에 소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강원도 쪽보다는 이쪽 우리 서해안 쪽에 소나무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소나무의 쓰임은 우리가 조선조 들고는 거의 소나무로 우리의 그 나무의 문화란 이름을 붙인다면은 조선조 들어서는 소나무 문화가 아닌 만큼 우리 주변에 소나무가 흔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 송중매 이 세안사모의 그 천물이에 소나무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소나무는 사철 내에 풀으니까 송은 충절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임금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는 고드니까 저기 그 절개를 나타냅니다, 그죠? 어쨌든 무슨 역적 모의를 하고 이런 걸 나타내는 예, 이런 나무에 그 맨 첫머리에 소나무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쓰임은 임진왜란 때 우리가 뭐 이따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거북선을 비롯한 그런 전투한 또 무역선, 어선 등 선박의 바깥 그 판자는 전부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조에 들어서는 건축물 기둥이 주로 저게 소나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고려 삼국시대 이전에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소나무를 쓰지는 않은 것입니다. 앞에 이제 다음에 말씀드린 주로 느티나무를 주로 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의 기둥을 소나무로 만들었을 때하고 이런 느티나무나 혹은 참나무 이런 걸로 만들었을 때하고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즉 느티나무나 참나무가 더 오래 갑니다. 소나무가 100년 간다면은 이런 나무는 한 300년 가니까 고려 이전, 그러니까 조선조 이전에는 이런 나무들로 즉 그러니까 느티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들로 궁궐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는 우리 주변의 각종 생활용구 또 하나는 구황식물입니다. 그죠? 옛날에 배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서 배가 고플 때 뭘 했습니까?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소나무 꽃가루를 틀어서 물을 만들어 먹고 이랬습니다. 한결 시원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구황식물이라는 건데요. 이 말이 그냥 저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독공력이 찢어지게 가능하다. 예, 이런 말 가끔 듣습니다. 그죠? 그 말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소나무 속 껍질을 저거를 양식으로 했죠, 그죠?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구황식물로. 저 소나무는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전천으로 쓰여진 나무가 이 저 소나무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참나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그 참나무는 이렇게 식물학적으로는 한 나무가 아니고 지금 저게 상수리, 구참, 졸참, 뜻갈, 졸참, 갈참, 신갈, 뜻갈 이거 여섯 종을 합쳐서 우리가 편의상 참나무라고 하는데 참나무의 본래 의미는 한자로 쓰면 저렇게 씁니다. 저 진짜가 참진자죠, 그죠? 그래서 진목이라고 썼던 이름입니다. 왜 저런 이름을 썼느냐? 저 나무도 굉장히 쓰임이 많습니다, 그죠? 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참나무가 쓸모없는 나무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환경 적응력이 높아서 어디거나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저 소나무 다음으로 적응력이 높은 이런 나무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또 충분한 영양분을 가진 큰 종자 예문화 도토리입니다. 그죠? 도토리를 몇 달 가지고 아까 그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옛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그 구황식물 배고픈 백성들이 먹는 그런 열매를 다는 이런 나무로 참나무가 우리 역사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나무죠. 예, 그래서 뭐 저 참나무 쓰임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침묵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물에 나오는 출토 유물에 본다면은 가야 시대 관제 혹은 또 거북선 갑판도 이 침묵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개인사 등 절건물의 기둥.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숯 생산에 들어갔고, 그 다음 구황식물로 도토리. 예, 또 오늘날로는 집에 오크 가구가 좋은 가구의 대명사입니다. 그죠? 예, 오크 가구라는 게 다 이 참나무 되겠죠.
예, 다음에 이제 느티나무를 보겠습니다. 느티나무는 우리나라 나무 중에 재질이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 무늬가 아름답고 단단하고 잘 섞지 않는 나무에 나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이 느티나무에 나우치도 좋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나라에 자라는 나무 중에 가장 질이 좋은 나무가 이 느티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자라기도 잘하고 인간 근처에 또 잘 자라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한 100년 지나면은 벌써 2-3년이 넘어서 우리가 막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 나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고린목을 혼자 쓸 때는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숲속에 자라면 곧바로 자랍니다. 예, 본으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느티나무는 동네 앞에 마을 앞 당산목으로 자랄 때는 키만 커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지를 아주 많이 펼쳐서 이 밑에서 사람들이 쉬고 뭔가 거기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런 나무로 자랍니다만 숲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무하고 경쟁이 되면은 이렇게 한가한 세월을 보내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렇게 햇빛 경쟁을 하고 올라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라니까 좀 기둥으로도 쓰고 뭐 관제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삼국 고려 시대의 그 느티나무 그 쓰임을 본다면은 의외로 느티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초기 삼국 시대의 이런 고군, 네, 그다음 가야 고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경주 천마촌에서 출토된 관제도 느티나무입니다. 예, 그다음에 영주 부석섬 우량수전 해인사 그 대장경탄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은 기둥이 전부 느티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예. 예, 그다음 이제 심지어 고려 초 화물 운반선의 배 밑바닥도 이걸로 선물을 완도에서 인양된 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국 고려 시대의 궁궐이나 주요 공공 건물은 느티나무로 만들지 않았느냐.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 고려 시대 건물은 고려 말 아까 그 우량수전 건물 일부가 좀 재벌이된 건물이죠. 그렇습니다만은 대체로 나무의 특질로 봐서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궁궐에 궁궐을 짓는데도 널리 쓰였던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다음 이제 이게 조선시대 들어왔어도 뭐 여러 쓰임이 있는데요. 여기 뭐 강진 무의사 여기 이제 우량사는 절이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들에 기둥 일부 사찰 건축제가 이제 쓰였고 또 우리가 흔히 이게 절에 가면은 살인나무로 만들었다는 이런 사찰의 기둥 그 굿이라고 해서 이따 또 사진이 나오던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대부분이 그 느티나무요. 그다음 우리가 흔히 이조가구라고 하는 이런 각종 가구를 만드는 나무도 느티나무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죠? 예, 오늘날 우리가 규모 괴모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런 이름의 고급 가구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로 너무나 늘리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다 또 우리나라의 정자나무의 약 70% 이상은 느티나무입니다. 그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저는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나무의 황제 느티나무.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도 가장 늘리 쓰고 가장 질 좋은 나무가 바로 이 느티나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절에 가면은 그 절 입구에 옛날에 그 밥을 담고 무슨 절 행사할 때 쓰는 통이죠, 그죠? 굿이라는 통. 예, 이건 송광사에 있는 굿인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 느티나무입니다. 이거 지금 가시면 아마 이거를 편말에 사리나무로 만들었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사리나무란 나무는 손가락 굵기에 많이 굵어야 팔목 굵기만 한 이런 작은 나무죠. 그렇죠? 실제로는 절에서 말하는 사리나무라는 것은 이 아주 느티나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의 숲은 이제 잠깐 보면은 이제 소나무가 가장 많고 또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도 역시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소나무는 조선조 들어와서부터 소나무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에 소나무가 많다는 것은 숲을 우리가 옛날부터 파괴하면서 살아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숲이 우거져서 다른 나무하고 경쟁되면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약 40%가 소나무고 나머지 60%가 참나무를 비롯한 화렵수입니다. 우리 산의 숲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 숲은 대체로 앞으로 100년 정도 뒤면은 지금까지는 아주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우리 산이 헐벗은 산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그 북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산이 그렇습니다. 그게 민둥산이었는데 70년대에 산림 보호 정책을 펴면서 오늘날 무천한 숲이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100년 뒤 2100년경이면 소나무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결국 중부지방 뭐 여기 우리가 부여지방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렇게 산에 보시면은 소나무를 빼고는 다 겨울되면 입지는 이런 나무들인데 앞으로 100년 뒤면은 이게 또 상록수도 들어와서 마치 제주도의 숲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인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앞으로 기후온난화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를 만드는 나무. 예, 배는 오늘날 우리가 IT 산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도로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장거리의 운반은 수운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배로 다 움직여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삼면이 바다인 이런 나라에서는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또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토되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출토 유물을 보면은 요 근래 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2005년경에 창원 비봉리라는 곳에서 석기시대 통나무 배가 출토가 됐습니다. 이게 약 한 7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쓰던 배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압지에서 출토된 지금 경주가 심하니 진열되어 있는 그 목석. 이런 것들이 좀 전부 소나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쭉 있는 이제 다른 배들이 이게 2000년대 혹은 1900년대 말 정도에 저쪽 주로 서해안 쪽에서 발굴된 우리나라 목선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선들의 대부분이 여기 지금 쭉 적어 놓은 것처럼 나무의 재질이 전부 소나무고 다만 완도 화물 운반선이라는 게 1986년에 발굴된 저기는 소나무 이외에 저렇게 여러 나무들이 들어가 있는 좀 예외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우리나라 배는 소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삼국시대 고려시대는 소나무가 적었다는 게 저게 무슨 얘기냐 근데 소나무가 적었을 따름인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나무로서는 소나무가 재질이 제일 좋았다.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러면 우리 배의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배는 용골이 없고 배 밑바닥이 평평한 배에 된대요. 이거는 우리가 평저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배를 만드느냐? 잠깐 그 다음 사진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외국 배는 어떻게 되냐? 용골선입니다. 즉, 배 밑바닥 중앙을 가로지르는 긴 목재를 바탕으로 다시 판자를 붙이는 이렇게 단면을 보면은 삼각형이어야 돼. 이게 용골선인데 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런 다른 나라하고 달리
평조선이라는 배를 이렇게 밑바닥이 평평한 이런 배를 만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고대부터 많이 살고 있던 곳은 서남이 아닙니다. 그죠? 동해안은 거의 무인지경이었죠.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특징이 뻘이 있고 수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런 용골배 같으면은 우선 바닷물 깊이가 깊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뻘 위에 저게 얹히면은 용골배는 바로 옆으로 넘어지겠습니다. 그죠? 이런 평조선은 그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 서남 해안의 지형 조건에 맞춰서 평대선이 발달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잠깐 머리식히겠습니다. 박치기를,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은 아직 박치기를 잘 모르겠네요. 그죠? 한 70년대, 70년대를 산 사람들은 김일 선수의 박치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박치기라는 싸움 방법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죠. 그죠? 네, 그래서 박치기 선수의 돌아가신 유명한 김일 선수입니다. 느닷없이, 예, 이것도 또, 이런, 이건 저 중국의 어떤 민속인데, 양들을 저렇게 박치기를 시킵니다. 박치기가, 이 싸움의 판매량을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죠? 누가 깨지거나 뭐 아니면 저 도망가거나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임진왜란한테 거북선하고 박치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임진왜란한테 우리가 해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잘 세웠다는 게 물론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죠?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이 배의 구조도 크게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임진왜란 때의 소위 전투함 거북선과 탄옥선이라는 이름의 배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북선은 임진왜란 때 세 척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죠? 그럼 대부분의 임진왜란을 수행한 때는 저 탄옥선입니다. 이따 그림을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는 이게 이제 우리 배가 앞에 평대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대선이 되려면 연골이 없으니까 배를 튼튼히 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배에 사용한 판자를 얇아가지고 안 되겠죠. 배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걸 두껍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꺼운 판자를 서는데 그 재질이 좀 소나무입니다. 우리 배는 앞에 보신 것처럼 좀 이제 소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속도는 좀 느리지만 대단히 단단합니다. 이런 배를 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전략의 중심은 당파였습니다. 즉 당이 뭡니까? 저 당구라고 할 때 저당도 씁니다. 그죠? 쳐서 깨뜨린다는 말이죠. 부딪혀서 깬다는 말. 쉽게 말해서 앞에 그림에 준 것처럼 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걸로 부딪혀가지고 배를 깨는 전략을 구사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일본 배는 어떻게 되냐. 삼나무라는 이런 석이라고 해서 흔히 뭐 우리 이런 가정에서도 이런 뭐 벽을 장식하는 데는 벽판으로도 쓰고 우리나라 수입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이 그러니까 삼나무의 얇은 판자를 붙인 용골선이었습니다. 이거는 또 배 규모도 우리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은 좋으나 우리한테 부닥치면은 그냥 작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전략은 약삭빠르게 우리한테 얼른 옆으로 붙어서 건너와서 칼로 우리 조선군을 제압하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 배의 그러니까 구조
즉 뼈를 만든 나무의 차이가 굉장히 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나무는 나무 무게가 소나무에 약 5분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나무죠. 자,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삼나무 대성 남쪽에 가시면은 우리 이제 부여 지방에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제종 남쪽입니다. 네, 그런 일본에 있는 나무인데 해방후에 들어와서 이제 심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거북선의 모형이고 이게 이제 그 조선 시대에 인기네란때 우리 그 조선 수군들이 이용했던 판옥선입니다. 그죠? 조금 이런 배를 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판옥선의 이런 형태는 배였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일본 배는 이렇게 배 규모가 작고 연골선이라서 기동성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 판옥선하고 이런 배들의 그 전략의 차이가 크게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관제입니다. 목관이란 건 이제 옛날 권력자들은 주로 임금님들이겠죠. 그죠? 살았으면 임금님을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임금님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바라고 또 다시 환생을 바라서 자기 시신을 감싸는 그 관제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량제, 가장 나라 안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자기의 시신을 감싸는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수입목재를 벌써 2000년 전 낙랑고문에서 수입목재가 나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낙랑은 중국과 관계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거기서 양자강 남부에 자라는 넓은 잎 삼나무라고 해서 아까 그 삼나무하고는 식물학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 나무를 수입을 해다가 사용을 하고 또 지금 그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이곳 백제는 저 부여는 백제의 땅입니다. 그죠? 백제의 땅인데 그 백제는 일본하고 뭐 굉장히 관계가 깊어 거의 어떤 학자들은 일본하고 한 나라였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걸 증명하듯이 일본에만 자라는 이 금송 이게 고문에서 출토가 됩니다. 그 유명한 게 문영왕릉에서 나온 관제입니다. 그 위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농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거의 잘 아시는 나무가 될 텐데 이 농나무라는 나무는 우리나라 남해안 제주도에도 자라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자라는 지역의 북쪽 한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안 나오죠, 여기서는. 따라서 이 농나무가 나오는, 농나무로 쓴 관제도 아마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니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본에서 가져왔을, 즉 수입에다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은 이런 나무들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주요 고분의 목관제를 어떤 나무로 썼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낙랑고분은 금세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잎 삼나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저 경주의 금강총 같은 게 농나무. 요거는 우리나라 건지, 일본에서 가져왔을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영왕릉의 금송. 그 다음 요게 익산 3분의 이것도 금송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 요 근래 나온 천년 가야무덤의 농나무. 그 위에 이제 우리나라 나무로서는 이 느티나무, 저 천마총의 느티나무, 그 다음에 이 고구려 화문총 혹은 금강총 이런데 주목이라고 여기 한 개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껍질이 필요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이 나무를 사용을 해서 목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입나무를 썼다는 게 대단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무역이 있었다는 거고 무역이 있다는 거는 그 상대 나라 갖고
굉장히 가까웠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게 있는 나무를 전체 다금토를 해볼 수는 없고 대체로 백제 문형원 관제를 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형원 관제는 이게 1971년에 문형왕릉이 발굴이 됐는데 천여분 상태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혀 도굴이 안 된 아주 완벽한 무덤이 발굴됐는데 거기에 그 여러 유물 중에 관제가 있었습니다. 관제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고 발굴해서 이 목질 유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지금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옳게 인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굴할 당시에 이 고고가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이게 좀 오칠이 되어서 그냥 시큼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다가 관은 밤나무로 만들었다 하고 딱 한 줄 써놓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인 어떤 그런 자료가 꼭 필요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한 거였는데 이걸 제가 1991년인가 이럴 때 우연히 표본을 입수를 해가지고 예 이런 데서 이제 일부를 내는 거죠. 그죠? 예, 이건 이제 복원한 관제입니다. 예, 이걸 대려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일본에만 자라는 금송이라는 나무가 나왔습니다. 금송. 예. 그래서 요 금송이라는 나무는 세계적으로 일본 남부 주로 간사이 지방이라는 게 오사카 나라에 있는 그쪽 지방입니다. 그게 주로 많이 나는 나무로 일본 일본 역사 속의 나무 또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지금도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나무 금송입니다. 그래서 금송이라면은 일본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고 또 자기네들이 아끼는 나무, 자기 나라에만 있는 나무. 즉 일본을 떼고 이 금송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나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제가 수입품이라는 것은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게 그냥 나무 종류가 뭐다 하는 거 하나 분석한 걸로도 우리가 목재 고급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로 저 추정은 일대에서 나무를 벌채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게 옛날 항로입니다. 그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지금 웅진이 공주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길로 이렇게 가져온 걸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오늘날 금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일본과 관계가 있는 우리 그 백제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백제가 잃어버린 왕국입니다. 그죠? 신라한테 망하면서 모든 자료를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거의 자료가 없는데 문형왕릉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거기에 한 나무도 정보를 얻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날의 그 일본을 아까 제가 일본에 일본에만 있는 그 일본을 상징하는 그 금송이 여기가 어딘가 하면 아산 현충사입니다. 그죠? 그 여기 이순진 나무 영경이 있는 그 앞에 우리 금송입니다. 여기 있을 자리가 여러분들 생각해서도 좀 맞지 않습니다. 예, 이건 이쪽 저 반대쪽에서 본 건데 여기 금송입니다. 여기가 이만큼이 이제 그 장군의 영정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걸 여러분 이 문제점을 내가 많은 지적을 했는데 무슨 나무의 어떤 그런 뭐 국적을 따지고 나무 어디 나무냐 이걸 시비를 걸수는 게 아니고 있는 자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나무면 나무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인데 뭔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나무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기념 헌수라고 해서 이건 뭐 전혀 문화재청에서도 꼼짝을 안 하고 전혀 여기 이 나무에 대한 그런 처치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있는 자리가 너무 민망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좀 꼼자리가 좀 뒤숭숭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어디로 좀 옮기자고 하는데 아이고 박 대통령하고 관계대가 좀 치러면 안 됩니다. 예, 또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그 700의 총에 700의 총 여러분들 어떤 곳인지 아시죠, 그죠? 700의 총도 이게 여기에 붙여 계시는 분들이 일본이라면 이럴 갈 분들인데 이분들의 영정을 모신 곳에도 또 이렇게 분주하게 됐습니다. 그 이게 잠깐 유래를 따지면은 조선 총독부 시절에 지금 청와대 자리가 조선 총독부 관저였습니다. 그죠? 그 일본 사람들이 총독 총독부에서 자기 나라에서 금성을 가져다 심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자리에다 그걸 심어놨는데 1971년에 현충사 복원하고 이런 이제 우리 유물을 복원을 할 때 박 대통령이 뜰에 있는 나무를 보고 아 이거 그거 좀 갖다 심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짐작하기에는 대통령이 일국을 다스리는 분이 나무가 그게 어디 원산지가 어딘지 그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나무가 이쁘니까 이게 굉장히 모양새가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게 갖다 심으라고 했을 텐데 지금 벌써 세월이 40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그걸 절대로 지금 그 이유로 옮길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있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관제의 운영왕릉의 관제 이야기를 하면서 곁들여서 검토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민족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내가 그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동방의 작은 나라입니다. 남북한 합천 면적이 세계 84위 인구는 그래도 조금 나왔습니다. 25위. 예, 근데 얼마나 작은지 그게 제도를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 요겁니다. 그죠? 예, 너무 작은 이런 나라인데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예술성이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게 저게 뭡니까? 경주의 무슨 다보탑, 석굴암 뭐 우리 이쪽 같은 뭐 춘천동 향로입니까? 백제 향로 뭐 이런 것들을 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내놓고 보면은 예술품으로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값어치가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한 예술품은 세계 전체로 본다면은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앞서가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옛날에 나라의 규모가 작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게. 예. 그런데, 예,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문화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긍지가 있고 근거는 뭐냐. 극도 남하고 관계됩니다. 그렇게 예술품은 우리가 뭐 크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인쇄물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러니까 문화재들은 당당히 내놓고 우리가 정말 문화민족이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입니다. 또 나무판에다 글자 새겨서 인쇄한 거죠. 그다음 뭐 득금속 글자 이거 말씀드릴 것도 없고 또 중요한 게 팔만 대장경판입니다. 13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이 경판은 81,258매의 목판, 요건 이따 이제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약 5,200만 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 세계 최대의 목조 경판입니다. 중국에도 이런 경판이 없고,
뭐 인도는 본래 이런 경판을 안 만들었고요. 예, 뭐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대단한 우리 문화유산, 즉 그 인쇄문화유산이죠. 그 다음에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예, 이게 472년간의 조선왕조의 기록을 한 문헌인데 이게 내용이 세계적으로 가장 충실한 편년체로서는 역사책 중에는 중국이 그렇게 역사가 길어도 이걸 예, 이런 기록 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기록을 예. 그래서 이것도 나무 활자본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부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사고가 전국에 네 군데 있었죠. 그죠? 네 군데를 보내기 위해서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인쇄를 했습니다. 이것도 활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아주 대단히 발달된 이런 인쇄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조선왕조 실록에 쓰여 있는 글자 수하고 8만 대장 경판에 있는 글자 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 5천만 대장. 예. 예, 뭐 그다음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가장 중요한 면은 또 한글이겠죠, 그죠? 그걸 보시고 예, 아까 봤고요. 자, 그러면 인쇄 문화하고 나무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나무는 구하기 쉽고 가공하기 편하고 단단하고 오래가는 재료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대적인 이런 수리화학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이런 이럴 때 재료로 가장 널리 쓰이고 중요한 재료가 바로 나무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런 인쇄 문화와 관련되는 나무는 가장 오래된 이제 재료가 목간, 주간입니다. 좀 보시고 그다음 이제 나무껍질 천마총의 천마도 그다음 목판 그다음 이제 이어서 이제 나무활자 그다음 또 이제 요즘 뭐 우리 금융다 인쇄 또 조금 전에 활판 인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런 이제 현대적인 인쇄술로 넘어오기 이전에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죠? 목간 이제 이런 나무 껍질에서는 그다음 목판 나무 활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목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간 주간 마찬가지인데요. 최초의 문자 기록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뭔가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싶은데 기록할 수 있는 바탕이 종이가 없더라. 오늘날 어디다가 뭘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기록을 한 게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런 얇은 판자하고 그다음 목간도 주간인데 주간은 이런 대나무로 만드는 겁니까? 여기 같이 보시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이라는 한자를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목간에 이렇게 좀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걸 꺼내고 묶으면은 저게 여러 장을 묶으면은 예 이거 저 끈으로 묶으면은 바로 책의 기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책이. 그러니까 공자님은 25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공자님은 이 목간으로 공부를 하시도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죠? 예. 자, 이게 이제 안압지에서 출토된 이런 목간입니다. 그럼 뭐 이제 목간은 이런 무슨 화물에 물표를 붙이는데도 이용을 한 걸로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용도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글자를 새긴 이런 재료 있죠. 예, 이게 이제 대한아파트에서 출토된 대나무 주간입니다. 그죠? 예. 뭐 모양새만 약간씩 다른 거죠. 그럼 이제 기록 재료가 이렇게 목간, 주간을 쓰다 보니까 목간과 주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너무 좁고 무겁고 글자 몇 장 못 쓰고 끝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처음에는 뭐 비단에도 써보다가 무슨 다른 배에도 써보다가 동물 가죽에도 쓰다가 이게 또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목간주간 위에 이제 넘어온 게 바로 껍질이 하얀 나무, 즉 자작나무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경주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에 자작나무 껍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한 거죠. 즉 자작나무 껍질에다 하늘을 나는 백마를 그린 천마도가 그 바로 경주에 있는 그 천마도가 됩니다. 그죠? 예, 뭐 요 크기나 이렇게 대형 TV 화면 정도 크기입니다. 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자작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예, 가로수로 어떻게 껍질 하얀 나무 어쩌다가 만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자작나무인데, 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칼집을 넣고 또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가운데 이렇게 연기를 시킨 다음에 이 화살의 방향으로 펼쳐내면은 이런 판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천마를 그린 게 천마도죠. 그 여기다가 뭐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하는 이런 재료로, 그러니까 목간, 죽간, 그 다음에 이런 자작나무 종류의 나무 껍질 이렇게 나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예, 거기, 아, 이거의 용도가 아까 그, 저, 천마도가 말다리인데, 이렇게 말탈 때, 진흙 튀긴다고 이렇게 늘어뜨리는 재료였습니다. 그죠? 예, 옛날에 참, 아, 호강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종이에, 아, 종이가 발명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인쇄술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서기 150년경에 중국에서 이제 종이를 발견하면서, 아, 인쇄술이 나왔는데, 자, 이제 목간에 쓰고 나무 껍질에다 쓰고 하는 거는 그 인쇄가 아닙니다. 그죠? 손으로 스스로 죽어받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종이가 발명되면서 이제 인쇄라는 것을 해야 됐습니다. 인쇄를 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게 나무 판에다 글자를 새기고 거기다가 종이를 덮어서 뭡니까? 이거를 위에다 먹물을 발라서 떼내면은 바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판에 대한 그 목판의 인쇄가 시작됐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오늘날 우리가 인쇄에서 보관하고 있는 팔만대장경 판입니다. 예, 그다음 이제 뭐 나무 활자, 금속 활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판 인쇄, 컴퓨터 인쇄를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팔만대장경 판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팔만대장경판은 이렇게 지금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복원하고 있는 건물의 사진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대장경은 이렇게 경장, 율장, 논장이라는 3장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율, 논의 이 3장이죠. 그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네, 그냥 넘어가죠. 예. 자, 그러면 팔만대장경 경판은 대체로 예, 대체로 알아본다면 어떤 내용인가? 예, 요거는 고려 고종 23년에 38년, 네, 1636년에서 1651년까지 16년간에 걸쳐서 제작한 실제 기간은 약 10년입니다. 이때 16년간에 제작한 이런 유물입니다. 근데 요거는 예, 81,258장의 경판으로 구성됩니다. 예, 그 경판 하나하나는 길이가 68cm 혹은 78cm. 이거보다 더 짧고 더 긴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예, 이 길이가 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 나비가 24cm. 대체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스크탑 컴퓨터 자판의 1.5배 정도 크기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두께가 경판 자체입니다. 그죠? 두께가 약 2.8cm, 무게가 3.5kg, 예, 뭐 이런 정도죠. 그 다음 이제 글자가 앞뒤로 새겨져 있습니다. 앞뒤로 새겨져 있어서 양면에 약 640여 장. 예, 그래서 요 81,258장에다 640자를 꼽아보면은 약 5,200만 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재 중에 저는 가장 값어치가 있는, 물론 예술품은 아닙니다만은 문화적으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게 이 팔만 대장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이런 평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4하면 백두산 높이, 길이로 이어두면 150리, 무게로 따지면 약 280톤, 4톤 트럭에 싣는다는 70대 물량입니다. 예, 이게 다 글자가 새겨진 판입니다. 그죠?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4톤 트럭 70대 물량이면은 교통체증이냐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도로에 늘었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때 모든 게 손으로 이루어지던 시절에 이건 엄청난 양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새긴 장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광화도에서 세계에서 복원하고 있다가 태조 7년에 그 1398년에 해인사가 옮겨왔다. 뭐 이런 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배우셨습니다만은 제가 이 나무로서는 그 내용 나무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은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뭐 이야기가 길고 또 나 개인 혼자의 주장이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게 어떤 나무로 만들었나? 그거는 이제 세이기 쉽고 오래가고 또 충분한 81,258장이 되니까 그런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되고 또 배워서 가져오기가 쉬워야 되고 또 큰 나무라 해야 되고 그런데 대체로 이 나무의 대부분은 대장경판을 만든 나무의 대부분은 산번나무라는 이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물론 이게 81,258장 중에 209장을 분석한 일부 표본을 물론 표본 채집을 해서 한 겁니다만은 어느 정도 맞을지 실제로 어느 정도 맞을지는 정보 흥분이갑니다만은 대체로 경량은 이런 나무들입니다. 산번나무 무슨 뭐 돌배나무에 뭐 기타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무들이 아니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나무들로 만드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은 60% 이상이 산번나무라는 나무인데 산번나무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봄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느라고 버스를 탄다거나 하면은 우리나라 산에 고개를 들면은 봄에 벚꽃이 산에 많이 피었습니다. 그죠? 그 나무가 바로 이 산번나무입니다. 예, 그 이게 껍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산번나무를 저렇게 많이 썼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산번나무는 아까 그 뭐 세기 쉽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조건에 맞을 뿐더러 그 당시 이걸 세길 당시는 몽고군하고 전투를 하던 그리고 육지는 다 점령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걸 세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오는데 우선 아무나 가서 나무 찾기 쉬워야 되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예, 꽃은 잠깐 봄에 한 일주일 피고 그만두지만은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시사철 언제 가서라도 찾을 수 있는 것도 산번나무가 많은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자라고 아울러서 새기기에 재질이 좋은 나무라는 것도 큰 이유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경판에 글자는 어떻게 새겼느냐? 예, 이거는 이걸 대장경판 새김을 주관한 수기대사라는 분이 판화본이라고 해서 한지 종이에다가 새길 글자를 써놓은 게 판화본입니다. 이거를 경판 위에다가 풀칠을 하고 이걸 붙이는데 바로 붙이는 목적이 없겠죠. 그죠? 뒤집어서 붙여야 인쇄를 했을 때 바로 글자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또 붙이고 그만 말라버리면은 하얗게 돼가 글자가 안 보이니까 바로 식물성 기름을 얇게 바르고
예,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뒤집어 보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겼습니다. 물론 이건 초콜릿 사람은 아니죠. 예,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이 글씨체가 구형순체라는 글씨인데, 주사 김정희 선생 글씨로 유명한 분이죠. 그죠? 예, 이분이 이유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신선이 내려와서 썼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장기관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요거를 제가 포토샵으로 뒤집어가지고, 요 위에 이게 해수천입니다. 그죠? 요거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죠? 요 상위 구성하고 요 나가는 거. 예, 그 다음 요 문사 수행하고 요쯤 나가는 거 있죠. 그죠? 오늘날 컴퓨터 글씨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5200만 자를 새겼으니까, 예, 저게 어떻게 됩니까? 글자 새기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칼날이 한번 지나가면 떨어져 나버립니다. 그죠? 그걸 안 하는 그런 정성을 드린, 쉽게 말씀드려서 고려인의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간, 예, 이런 저 자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 8만 대장경판이 오늘날 약 760년간 현재 만들어지고 회인사의 고스란히 보존이 됐습니다. 그 이게 어떻게 보존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우선 팔만대장경판은 소금물로 삶아서 팠습니다. 그 소금물로 왜 삶느냐? 이 그러니까 아까 그 두께가 2.8cm라 그랬는데, 실제 그거는 이제 다 깎아내고 글자를 새길 때고, 맨 처음에 나무를 캘 때는 두께 적어도 5cm 정도의 두꺼운 판자입니다. 이런 판자는 그대로 건조를 말리면은 나무가 말리는 과정 중에 갈라지고 전부 나무 못 쓰게 되니까, 이런 갈라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금물 삶기를 했습니다. 즉 소금물에다 삶으면은 판자 표면에 염분이 입혀지니까 이 염분이 공기 중에 수분을 오히려 빨아들입니다. 조금씩 빨아들이면은 그 수분 이동이 좀 천천히 돼가지고 건조, 즉 그 갈라짐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그 조치를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애들은들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이런 나무를 건조를 할 때는 소금물 삼기를 하고, 또 그다음 저 조선조 들어오고 좀 그 후대에 와서는 소금물로 삶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면은 시궁창에다 넣어놓거나, 시궁창이 소금물이죠. 또 심지어 오줌통에다가 넣어놓거나, 이런 마찬가지 소금물 처리입니다. 그죠? 이런 처리를 했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그냥 건조를 하면 이렇게 다 갈라져 버린다. 사진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소금물로 삶은 거죠. 예. 그다음 이제 마구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자, 요거는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나무를 뭐 소금물에 삶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나무 말리는 과정 중에 이렇게 휘거나 또 이렇게 휘거나 아니면은 비틀어지거나 또 이렇게 큰 모양으로 이렇게 휘거나 여러 가지 결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결점을 막기 위해서 이게 경판이고 이게 마구리입니다. 예, 이게 경판에 먼지가 많이 있는데, 이게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 옛날에, 요즘은 이런 먼지 다 털어냈는데, 예, 70~80년대만 해도 먼지가 그냥 있었죠. 예, 그때 찍은 사진이라서 보기 쉽게 먼지가 있군요. 예. 자, 요게 경판이고 이게 마구리입니다. 예, 이걸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은 거죠. 그죠? 예, 그 끼워 넣어서 이제 이렇게 다 마치면은 나중에 이런 경판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경판은 이렇게 이제 굽으니까 경판의 양쪽에다가 가로마구리를 끼워 넣음으로써 경판의 굽음을
출범을 방지하는 효과와 어울려서 마구리는 인쇄할 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취급의 편제성이 있습니다. 또 보관할 때 경판이 서로 맞닿는 것을 안 막아주고 틈새기를 만들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요 일부가 보이는 건데 이게 마구리고 이게 경판이죠. 그죠? 예, 이런 공간이 이렇게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빼낼 때 취급의 편의성 또 공기 유통을 주고 그 다음 휘는 것 막는 이런 다목적으로 마구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또 저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만은 경판 두께가 2.8cm, 마구리 두께 요거는 약 4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cm 차이가 있죠. 그 경판과 경판 사이는 요게 1.2cm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예, 그 2.4cm의 이런 틈이 길이로 약 70cm의 긴 직사각형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판 꽂이 맨 위에 모았을 때는 대장경판이 1단에서 5단까지로 쌓여있는데 전체가 직사각형의 배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셈이 됩니다. 예, 살짝 예, 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구리고 이게 경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4cm의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렇게 5단까지 있으니까 맨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저런 공기 유통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760년을 보관하는 그 일종의 노하우라면은 이런 설계들이 일종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 이제 이 탄소화 효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거는 사진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경판은 인쇄를 하기 위해서 먼물을 바르고 그 위에 한지를 덮어서 항상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경판의 상태는 먼물이 입혀 있는 상태입니다. 먼물이 바로 탄소입니다. 그죠? 탄소 코팅이 된 상태로 760년을 보관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영향으로 경판의 그 경판을 보존할 수 있는 큰 이유가 된 거죠. 예. 다음에 판전의 과학적 설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란히 일자로 이어진 수달하전과 법보전, 요거 이제 대장경판 보관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이제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길게 짓고 그다음 그 이제 끝 쪽에 이제 그 작은 건물이 하나씩 있는 이따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 그 함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분 유지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회인사의 가장 위쪽 즉 서남향을 양지 바른 곳에다가 경판 판전을 만드는 이런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잠깐 보면은 이게 지금 회인사 8만 대장 경판이 있는 이런 그 건물인데, 자, 요게 이제 수달화장, 이게 법보전, 이게 이제 실제로 8만 대장경이 있는 곳이고, 이쪽에 서사관장, 이 앞쪽에, 사진 앞쪽에 동사관장 있는데, 서사관장하고 동사관장은 8만 대장경이 아니고, 다른 경판, 즉, 절에서 만든 다른 경판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고, 실제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요 두 건물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예, 뭐, 향은 약간 서남향인데,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창문의 모양입니다. 창문의 모양인데, 수달화장이나 법보전의 그, 창문은, 북쪽 창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창문이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 창문이 훨씬 크고, 아니, 아래쪽, 이쪽이죠. 네. 이쪽 창문이 훨씬 크고, 아래쪽 창문이 작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북쪽에, 그러니까 산 쪽에, 이제 땅에 가까운 공기는 습합니다. 그죠? 그 습한 공기가, 그러니까 이
대장경판을 봉안하고 있는 건물로 들어올 때 서판공기는 무거우니까 땅에 가까우니까 아래쪽에 있는데 이거는 창문 작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을 좀 제약을 했습니다. 작게 들어오라. 그리고 좀 가벼운 공기, 이제 좀 건조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거는 많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창문 크기를 아래쪽을 작게 하고 위쪽을 크게 한 거죠. 그런데 공기가 빠져나갈 때는 정반대입니다. 경판 안에서 공기가 이제 머물다가 빠져나갈 때는 좀 땅에 가까운 좀 습한 공기는 빨리 빠져나가고 좀 건조한 공기는 천천히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창문 크기를 이쪽하고 반대로 이렇게 만든 거죠. 뭐 이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이런 설계들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경판에 오칠이 되는데 오칠은 전부 다 된 건 아닙니다. 일부가 됐는데 경판에 오칠이 760년을 보관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나무는 건조만 완벽하면은 꼭히 오칠이 되지 않아도 보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이건 오칠이 안 된 경판, 이건 오칠이 된 경판 때문인데 오칠이 안 된 경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된 경판보다.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라 보면은 오칠을 일으켰습니다. 경판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 동안 인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 단면인데 여기가 저 표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얼마 동안 이렇게 인쇄를 하다가 예, 그 다음에 오칠을 했습니다. 그 연료가 예, 오칠을 하고 또 인쇄를 하니까 이렇게 목청이 여기 있고 또 맨 표면에 있고 이런 형태로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한 소식은 판전 바닥에 수치 묻혔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판이 보관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760년 동안 있나 보존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판전 바닥에다가 수철 묻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보존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런지 예, 여기 이걸 있는 것보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치 묻혔냐 묻혔냐의 판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판 보관하고 있는 건물의 땅바닥을 파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아, 이게 왜 그런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심과 궁금증으로 자연과학은 자꾸 발전합니다. 그죠? 예. 그거 아닐 텐데 이게 왜 그런가? 이게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자연과학자의 생각입니다. 예. 근데 절에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스님의 입장에 볼 때는 종교적인 성물입니다. 그죠? 성스러운 물건인데 그게 들어있는 그 경판 판전의 바닥을 곡괭이 들어가서 파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 허락을 받는데 제가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절의 스님들이 나이가 젊어지고 좀 교육받은 스님들이 이제 절의 실권을 잡기 시작하고부터 가능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저기 땅 파겠다고 하면 혼쭐 납니다. 우리 가서 그렇다고 소리 내냐고 그러다가 이걸 언제 팠는가 하면 2002년도에 비로소 팠는데 이게 아주 뭐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치 묻혔다는데 수치는 없습니다. 그냥 면역입니다. 그럼 왜 이게 면역이라도 괜찮았냐.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인속촌이나 이런 데 가서 광 있죠. 그죠? 무슨 이런 곡식을 보관하는 광을 보면은 밑바닥이 전부 흙입니다. 근데 흙 자체가 습도가 높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게 공기 중에 수분을 흙이 빨아들이고 더 위가 건조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도를 내주는 즉 습도 조절 역할을 이 흙 자체가 해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수치 들어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팔만대장경판이 사라져버릴 뻔한 몇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즉 세종 때의 기록을 보면은 5년하고 19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대장경판을 일본 사람들 이걸 계속 달라고 졸랐습니다. 일본은 이걸 그때 만들만한 국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인쇄본을 달라고 조선조 초에 계속 애를 먹였습니다. 하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귀찮으니까 이걸 일본에 줘버리자. 판 자체를. 네. 그 이제 이걸 이제 줬다가 이 다음에 또 저 계속 뭐 저 다른 거 달라면은 안 되니까 주면 안 됩니다 해서 이건 안 줬고 또 19년에는 그건 너무 상골에 놔두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자꾸 저 달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서울 근처에 갖다 옮기자 그랬습니다. 그때 옮겼더라면은 우리가 그 이후에 무슨 임진왜란, 병자호란, 무슨 뭐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다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 위대한 임금님이시지만은 이렇게 대장경판으로 본다면 큰일 뻔했죠. 그다음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이걸 지켜서 방을 냈고 그다음 한국동란 때 이제 김영한 대령이라고 나중에 준장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전쟁 때 그게 공비가 있었습니다. 폭격 명령을 거부를 하고 이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명령 거부는 바로 총살감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를 무릅쓰고 이렇게 그거를 폭격을 하지 않은 그 덕분에 지금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1876년에 이제 태암 스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약 그 300년 동안에 해인사의 분란 기록을 해서 실화적이라는 이런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게 화제가 7차례가 있었다는데 예, 그 이건 뭐 김영환 양군 저거고요. 예, 자 이게 화제가 있었다는 저기 대덕광전하고 이쪽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인데 이 거리가 20m 남짓한데 어째 여기가 7번이나 불이 탔는데 이 산 쪽이니까 불길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어째 이게 안 탔느냐? 스님들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일종의 불가사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대장경 분양 요구는 일본은 대장경을 달라고 무수히 졸랐습니다. 조선조 초에 아주 기록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대장경을 안 준다고 사신이 와서 단식 투쟁을 벌인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못까지 가면은 내가 혼나니까 차라리 내 굶어 죽겠다. 이런 기록도 있고 또 대장경판 이건 못 가져가자. 세종 때는 이거를 약탈해 갈 겁니까지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저 대장경을 줄 때 물론 인쇄본이죠, 그죠? 인쇄본을 줄 때 그 뭡니까 유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거기도 주고 일본도 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가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병국, 이천도국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온 사신이라고 또 이렇게 대장경을 달라는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로 대장경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한테 이렇게 보관이 된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게 나무 판자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하던 그런 세월이 지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조선 왕조 실록 같은 이런 인쇄물들은 나무 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나무 판에 글자를 새긴 거는 한번 새기면 그걸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자는 소위 이제 조판을 해서 이거를 얼마든지 여러 번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판보다는 좀 발달된 형태겠죠. 이게 이제 뭐 이런 이제 활자를 뭐 사진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배열해서
이게 조선왕조 실록의 사진입니다. 그죠? 이렇게 인쇄를 한 거죠. 네,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졸리는 같은 경우는 좀 쫓아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의 나무 이야기. 열리고, 네. 저 사랑나무라고 합니다. 그죠? 예, 사랑나무는, 자, 이건 뭐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랑나무는 이렇게 생긴 나무들입니다. 나무의, 두 나무의 가지가 연결된 게 사랑나무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이제 가지가 연결된 게 열리치. 그 다음에 나무 줄기가 연결되면 열리목. 이렇게 부릅니다. 예. 자, 그래서 나무 가지가 이어지면 열리지, 줄기가 이어지면 열리목.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종류가 같은 나무에서만 진정한 열리가 됩니다. 그 열리의 기원은 요거는 이쪽에 그러니까 양귀비하고 당태종하고 사랑의 그 저 사랑 이야기를 저기 뭡니까 그 누굽니까 저기 이거 뭡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냐. 예, 그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죠? 이승에서 다시 만나면 열리지가 되고 뭐 이런 그 구절이 들어가면서 사랑을 대표하는 이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 역사에도 열리가 나오는데 우리 역사에 나오는 열리의 의미는 좋은 나무, 어떤 길조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예,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 나무가 서로 맞닿으면은 이렇게 이 부분 껍질이 눌려지고 서로 이어져서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이제 완전히 다 이루어지면은 예, 마치 그 상감화가 있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열리가 된 나무를 잘라봤을 때 됩니다. 예, 근데 나무의 종류가 다르면은 나무의 종류가 다르면은 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름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붙였는데, 예, 이거는 회화나무, 느티나무인데 이게 열리 안 됩니다. 그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사진은 내가 잠깐 다니는데 마침 사진을 찍는데 이 뒤쪽에 스님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섬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죠? 사람도 잘못 만나고 나무도 잘못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이것도 일종의 열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무 속이 썩어버린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나무 종자가 새가 열을 먹고 여기가 실례를 하니까 이 속에서 쭉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이 바깥 나무하고 안에 나무하고 자람 속도가 안 맞으면은 이게 이렇게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입니다만 바깥 나무가 전부 껍질이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열리가 반드시 좋은 현상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사진이었나? 예, 잠깐만요. 예. 예, 근데 이 열리는 그러니까 그 반드시 종류가 같은 나무가 아니면 안 되고 특히 열리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열리목은 나무가 가까이 자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는 열리가 되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너무나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자라는 나무는 오래되면 그 열리목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귀한 게 열리치입니다. 열리치는 가지가 맞닿아가지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오랫동안 유지돼야 나무가 완전히 한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나무 뭔가 의미가 있는 나무 열리칩니다. 열리목은 흔히 생길 수 있는 자연 현상을 나타내주죠. 예. 그다음 뭐 이거는 잠깐 그냥 나무 상식으로 내가 가져왔습니다만은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는 높이가 112m, 둘레가 13.4m 정도 됩니다. 112m 같으면 대단한
다음에 이건 이제 세계적인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는 천연기념물 30호인 경기도 용문산은행 나무 약 40m입니다. 그다음 세계에서 부피가 가장 큰 나무는 이게 저기 자이언트 세코야라는 건데 이거는 키가 82m, 지름이 10m가 넘습니다. 그죠? 나이가 약 2500년인데 이 나무의 부피는 약 1,400 입방미터로서 이거를 나무주택을 짓는다면 나무 하나가 아니고 4,50채를 지을 수 있다니까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미중서부 그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브리슬콘 소나무라 요 티자그라고 나눠서 그렇죠. 그죠? 이 소나무는 약 5,000살 당군 할아버지하고 동갑이죠. 그 다음 일본 남부의 그 야쿠시마라는 섬에 자라는 게 약 7,200살 그 다음 요 근래 독일 북부에 자라는 강원비 나무가 9,500살 되었다고 요 근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나무는 울릉도 향나무가 2000년 됐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제일 오래된 나무는 1,400살 이거는 김유신 장군, 계략 장군하고 나이가 동갑이죠, 그죠?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선 두이봉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여기에 브리슬콘 파인 5,000살 되었다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요 속에 찔레꽃 붉게 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노래나 모르겠는지 모르겠네요. 찔레꽃. 자, 찔레꽃 붉게 피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노래를 일정 시대에 작사 작곡한 분이 김교성이라는 분인데 서울 분입니다. 근데 저쪽 경상도 쪽으로 해변가 여행을 가가지고 이 꽃을 보고 지방민들한테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찔레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 꽃은 해당합니다. 그래서 찔레꽃 붉게 피는 거는 이렇게 붉게 피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오늘날 찔레꽃 하얗게 피는 하고도 가슴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당어가 찔레가 되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